한 고등 사기꾼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나는 증권시장에서 증권 시세가 떨어졌을 때 투자하는 이른바 약세장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허풍쟁이들과 바보들에 대한 내 생각은 부정적이어서 나는 그들과 반대로 실행했습니다. 즉 그들 대부분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시장에 개입을 했지만 나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시장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우연히도 나는 이를 통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주식 시세가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습니다. 70년 동안 나의 경험이 나를 비관론자로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정확한 암시라고 여겨지는 것들과 정반대로 행동함으로써 자주 돈을 벌었거든요. 영국의 재무장관 스태포드 크립트 경은 파운드화의 저라는 당치도 않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4일 뒤에 평가절하를 단행했었죠. 그 재무부 장관은 사표도 내지 않은 채 완벽한 신사로 변신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고등 사기꾼은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연준으로 인해서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까요? 연준의 긴축을 둘러싸고 혼란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2023년에 예상치 못한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공급자협회 제조업지수 ISM은 12월에 6.9포인트 급락한 49.6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았고 신규 주문이 급감했습니다. 약한 ISM 서비스 지수가 금요일 주식을 부채질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급락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1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폭락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12월에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간 상승률은 11월보다 약간 높지만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0.5%보다 훨씬 낮은 것입니다. 다음 주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은 계속 증가해서 현재 70%입니다.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예상치 못한 하락은 한국의 젊은 투자자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슬라의 한 주주는 2021년에 1억 원 정도의 무담보 대출을 받아서 미국 주식, 특히 테슬라에 초점을 맞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조차 큰 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손실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강세 사이클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머스크의 트위터 드라마를 보겠습니다. 4월 트위터 인수 제안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서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12월에 트위터 CEO 사임으로 2022년 주가가 60%가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수익은 5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주가 급락이 그토록 깊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테슬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블랑켓 샤인 자산관리사 로버트 샤인은 브랜드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이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론이 트위터를 정치적인 방식으로 사용할수록 잠재적으로 테슬라 브랜드를 더 많이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샤인은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선도적인 EV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여기에서 15에서 20% 하락하면 우리는 매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경쟁사보다 수익성이 높습니다. 2023년에는 이 점을 활용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여유 마진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 영업마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업계 나머지 회사들은 8%를 예상합니다. 테슬라는 약 10%의 마진을 희생하더라도 여전히 BMW만큼 수익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추더라도 수익성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수요와 마진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지난주에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매도세를 굴하지 않고 캐시우드는 아크인베스트에서 계속 주식을 늘렸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주력 제품인 ARKK, ARKQ에 금요일 테슬라 주식을 각각 24,000주와
33,500주를 추가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 추가 할인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델3와 SUV 모델Y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을 6에서 13.5% 할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델3의 경우 최저가가 당초 26만 5천 위안에서 22만 9,900 위안으로 약 3만 3천 달러입니다. 모델Y는 28만 8천 위안에서 25만 9천 위안으로 3만 7,886 달러입니다. 중국의 모델3는 이제 미국의 같은 차보다 약 30%가 저렴합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12월에 중국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생산을 중단했었는데요. 지금 생산이 재개 중입니다. 중국은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전기차 시장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기가팩토리 상하이의 생산량이나 중국에서 판매에 큰 변화가 생기면 전체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5만 5천 대의 중국산 전기차를 인도했습니다. 전월 대비 44%가 감소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년 동기 대비 21%가 감소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린 해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확실히 중국에서 테슬라의 성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잘하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2022년 미국 베스트셀링 자동차 10위 목록에 진입했습니다. 픽업드럭은 2022년에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을 이끌었죠. 모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1위가 포드 F 시리즈인데요. 65만 3천 대로 21년 대비 9.9%가 감소했습니다. 이 차는 41년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었습니다. 2위는 쉐보레 실버라도이고요. 51만 3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21년에 비해 1.2% 감소했습니다. 3위는 램 픽업입니다. 46만 8천대로 21년 대비 17.7% 감소했습니다. 4위는 도요타 RAV4인데요. 39만 9천대로 21년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5위는 도요타 캠리 29만 5천대로 21년 대비 5.9% 감소했습니다. 6위는 테슬라 모델 Y인데요. 25만 2천대입니다. 2021년 대비 32.4% 증가했습니다. 21년 대비 32.4%가 증가했습니다. 10위 순위 목록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뉴스 채널 벤진가는 2023년에 4개의 주식 중 어떤 주식이 가장 급격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지 트위터 팔로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애플이 19.6%, 테슬라가 44.2%, 아마존이 18.5%, 알파벳이 17.7%입니다. 투표에서 확실한 승자는 테슬라로 거의 5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022년에 4개의 시세 중 가장 큰 하락을 경험하면서 투자자들은 올해 가장 큰 반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베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